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 제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전부 다 3등급 좀 하가 나왔습니다. 상중하 중에 3등급 하가 나왔는데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가 들어와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급 하라는 성적을 입력을 해보고요. 자, 3등급 하에 그러면 나의 실기 기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자, 중량 달리기 7.7초를 뛰었고요. 배근력은 만점이 나왔습니다. 210kg. 자, 좌전구는 27 정도가 나왔고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290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참고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작년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작년. 아직 올해는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공식 또는 이런 실기 기록들도 다 작년 기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불합격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더, 무엇을 더 올려야 될까요? 자, 중량 달리기를 7.5초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아직도 조금 어려워집니다. 배근력은 만점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요. 자, 제자리 멀리뛰기도 290이면 솔직히 잘 뛴 편이기 때문에 냅두겠습니다. 유연성을 28 정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합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3등급 하가 나왔다면 내 실기 기능은 중량 달리기 7.5초, 배근력은 만점, 유연성은 28,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마지막 290을 뛰게 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환산을 봤을 때는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뜨니까요. 3등급 하인 학생들은 꼭 이 실기 기록들을 많이 향상시켜서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학원에 관련된 선생님에게 연락을 줄 수 있는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학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